안녕하세요, 미스터 모입니다. 저는 지금 호텔에서 나와서 그 토키와다이 역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부터 여행의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제가 진짜 관광의 목적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해요.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궁금했던 곳인데 바로 하코네로 떠날 예정입니다. 하코네 영상은 아마 두 편 내지 세 편 정도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코네가 사실 도쿄에서는 거리가 좀 먼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또 오늘도 아침부터 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거의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과연 하코네 어떻게 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신주쿠역까지는 가야 돼요. 그래서 신주쿠역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.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? 렛츠고! 네, 도키와다이 역입니다. 여기서 이케부쿠로를 간 다음에 도쿄 메트로로 신주쿠까지 이동합니다. 아, 오늘은 진짜 여행차 나오는 건데 날씨가 흐려요.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얘긴 있었는데 뭔가 진짜 오니까 좀 별로네. 네, 전차가 들어옵니다. 이동해보죠. 저는 지금 이케부쿠로역에서 그 신주쿠 산초메로 가는 후쿠토신역 그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야, 갈아타는 데까지 거리도 꽤 걸리네요. 도부도조선에서 후쿠토신까지 그 라인 갈아타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.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요 패스권을 바꿨습니다. 요건 이제 도쿄 메트로랑 도웨이 서브웨이를 72시간 동안 탑승할 수 있는 패스권이에요. 요것도 제가 마이 리얼 트립에서 구매를 해가지고, 아, 바꾸는 것도 일이었어요. 이게 되는 자판기가 있고 안 되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. 자판기에다가 QR코드를 대니까 나오더라. 일단은 여기서 또 신주쿠 산초메까지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신주쿠 산초메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또 오다큐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아야 돼요. 오다큐 라인을 타고 이제 하코네로 가야 되는데, 인포메이션 센터가 신주쿠역에 있고 여기 신주쿠 산초메다 보니까 걸어서 약 500m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그거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가장 오늘의 최대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게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신주쿠도 역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. 나와서 방향 따라 걷다 보니까 오다큐 라인, 네, 오다큐 라인이라는 곳이 보입니다. 저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이제 지하로도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힘들지 않게, 땀나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, 한 400m? 500m 정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그만 지하철역 하나 정도를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워낙에 신주쿠에는 지하철역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신주쿠 산초메니 뭐 여러 가지 역들이 있어가지고 그 역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환승이 죄도 안 돼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신주쿠역에서 그 지하철 환승 때문에 좀 난해함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. 오, 겨우 찾았어요. 오다큐 라인 보면은 제 오다큐 사이싱 서비스 센터라고 생긴 게 있죠. 저기서 이제 바우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신주쿠역 복잡해요. 화살표만 따라왔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. 사이싱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바우처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. 산초메 역에서는 진짜로 딱 500m 걸어온 것 같아요. 막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, 이렇게 오다큐 라인 근처까지만 오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, 이 오다큐 라인을 찾는데 조금 헤맬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사람이 워낙에 많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. 네, 저기 있네요. 여기서, 오, 이미 사람도 많아요.
야, 이게 바로 오다큐 로망스카입니다. 이번 차에 배정을 받았고요. 지금 아까 발권을 했는데 발권을 제가 9시 15분에 했고 20분에 출발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. 오, 아직 그래도 한 1, 2분 남은 것 같아요. 티켓을 보여드리면은 앞쪽에 있는 게 따로 끄는 로망스카입니다. 로망스카를 탑승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좌석 지정까지 되어 있어서 편한데 패스권을 구매를 해도 네, 1200엔을 더 내야 되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요 뒷장에 있는 게 하코네 프리패스입니다. 요걸로 이제 하코네 지역에서 탈 수 있는 열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이에요. 가격이랑 이런 거는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탑승하고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뛰어왔던 힘드네. 확실히 나이도 나이지만 운동 부족이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탑승하고 나서 한 1, 2분 있다가 바로 출발을 하네요. 아, 이제 좀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. 바깥에 보이시나요? 사실상 이 라피드, 그 로망스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노선을 가는 거에 대한 급행열차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이 사이에 역들이 되게 많은데 다 패스 하고 가장 빠르게 하코네 유모토역에 가는 그런 열차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요 열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금액도 좀 금액이고 또 좀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지역 사람들도 많이 탑승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타네요. 그래서 외국인들 관광차 오신 분들이 여기서 열차를 타고 하코네로 많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. 열차가 굉장히 나무나무하고 오드톤에 아늑해요. 좌석 지정이 되어 있는 어쨌든 간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한 1시간 정도 걸릴려나요?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제야 하코네 유모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종점이에요. 로망스카이 종점. 사람들 많이 내리시죠? 요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11시네요. 그러니까 요게 빨리 오는 걸 타도 1시간 40분 정도는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돌아가는 시간도 잘 계산을 해야겠죠?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그 고라행 산악열차인 것 같은데 요걸로 옮겨 타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쾌적해요. 열차는 쾌적하고 편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. 아까 바깥쪽에서 보셨겠지만 바로 여기 로망스카를 타는 곳 맞은편에서 바로 고란 소운잔행의 산악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. 내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.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구매했었던 요 티켓으로 다 탑승을 할 수 있어요.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편하게 가면 될 것 같고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. 몇 정거장 안 되면 보라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하코네에서 보고 싶었던 곳들 몇 군데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동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처음 오는 곳이라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코네라는 지역 자체 여기가 그 후지산 아시죠?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산 후지산의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후지산에서도 굉장히 가까운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어떤 경치를 보여줄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같이 한번 올라가 보죠.
네, 저는 지금 고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하코네 이오토역에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빨간 열차 있잖아요. 저 사당 열차를 타고 쭉 올라왔어요. 고라역까지 걸린 시간은 그것도 한 45분?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되게 재밌는 게 열차가 이렇게 쭉 한번 이게 일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산길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올라와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그런 좀 재밌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. 이제 고라역까지 왔고, 고라역에서 이제 고라역까지 가기 전에 가볼 만한 곳이 뭐 조가게스 미술관 같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, 저는 오늘 하코네를 당일치기로 왔어야 됐기 때문에 좀 몇 군데는 패스하고 꼭 봐야 될 곳들 위주로만 좀 보고 갈까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코스는 이제 고라역 근처에 괜찮은 공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고라역의 전경입니다. 참 시골에 있는 그런 역 같죠. 여기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아요. 한 400m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산 중턱에 이렇게 역도 있고, 여기도 이제 어쨌든간에 관광지다 보니까 가게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야, 근데 오늘 날씨 진짜 개떡같네요. 비가 비가 와요. 오긴 오는데 되게 이상하게 와. 이게 이런 날 되게 싫어하거든요. 호랑이 장가가는 날 해 떴는데 비가 옵니다. 뭐 예보가 돼 있던 거고, 우산도 준비는 해왔는데 우산 쓸 정도로 비가 오는 건 또 아니어서 좀 이제 걸어보면서 뭐 좀 저주멋대요, 그쵸? 이 고라역 근처의 분위기를 만끽해 보도록 하죠. 가게들이 전반적으로 다 닫아져 있네요. 수요일이라 그런가. 여기 있죠, 하코네 고라파크. 이쪽부터 한번 돌아볼까 생각해요.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한적해서 그런지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. 아까 그 열차 타고 올 때는 열차가 거의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다 로프웨이를 이용을 하는지 사람이 많다는 느낌은 별로 들진 않네요. 그래도 이렇게 한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고, 어쨌든 간에 여기도 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언덕길을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. 조금 오르는 것 정도는 저도 요즘 좀 체력이 붙어가지고 걸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아, 날씨만 좀 더 받쳐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만 좀 남네요. 한참을 걸어 올라오다가 저쪽이 이제 공원이거든요. 공원 입구인데 공원 입구 근처에서 식당을 하나 찾았습니다. 지금이 한 낮 12시쯤 됐거든요. 그래서 밥을 먹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바빌이라는 가게네요. 하이라이스예요. 이건 카레가 아니고 하이라이스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이 고기, 비프가 들어간 하이라이스고요. 우동까지 요렇게가 세트예요. 한 1080엔이나 1100엔이 좀 안 되는 세트고,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맛있어 보이죠? 네, 지금 바비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하이라이스랑 우동 그리고 콜라를 먹었죠. 또 이제 이동을 해볼 텐데요. 일단 식사 퀄리티는 그냥 일본 가정식 같다는 느낌이었어요. 뭐랄까 되게 맛있다거나 뭐랄까 되게 특출나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본의 가정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동과 그 하이라이스의 맛이 아니었나. 한마디로 굉장히 무난했습니다. 나쁘지 않았어요. 네, 그런 식사를 좀 할 수 있었고, 밥값은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콜라가 비싸네. 콜라가 500엔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세금까지 해가지고 1700엔 정도를 냈는데, 이제 식사 대금은 뭐 무난한 편이지만 음료값이 좀 비쌌다.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. 지금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고라 공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바로 입구네요. 네, 고라 공원의 지도입니다. 생각보다 꽤 규모가 있어 보이죠? 저기가 이제 입구고, 제가 들어왔던 곳. 이렇게 해서 분수도 있는 것 같고, 쭉 돌아보면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이렇게 예쁜 꽃밭으로부터 길이 시작이 되네요. 일단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는 550엔입니다. 550엔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공원 규모 대비로 했을 때 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, 제가 아까 아침에 하코네 프리패스를 구매해서 왔잖아요, 바우처로. 그게 있으면은 입장료가 또 무료입니다. 그래서 또 우리 또 패스권 이용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은 조금 더 값진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. 길이 여러 갈래로 돼 있는데 표지판은 있어요. 전반적인 설명은 일본어, 중국어, 영어 위주로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어는 없구나. 일본어랑 영어로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보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비 와가지고 선크림 안 챙겼는데, 아 참, 해 뜨고 비 오고 날씨가 난리예요. 전반적으로 고라 공원 자체도 하코네 이쪽에 산 지형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네, 언덕이 제법 많은 편이죠.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. 휠체어를 끌고 올라오기에도 바닥에 막 볼록볼록 울퉁불퉁해서 좀 쉽지 않은 구조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고라 공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 분수입니다. 딱 여기가 이제 공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오, 물 되게 맑다. 이야, 그럴싸하다, 그쵸? 이게 좌우로 한 바퀴 원을 그리면서 꽃밭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햇볕 딱 중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 색깔이 이쁘네요. 이야, 이쪽은 장미정원이라는 곳인데, 사실 장미는 5-6월에 피죠. 제가 9월에 와서 장미는 못 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진짜 뭐 없네. 이렇게 나무들만 좀 있고요. 이제 공원의 가장 끝자락이죠. 요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공원의 최북부에 도달하게 됩니다. 저기 또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. 공원 가장 높은 건물, 요런 정자는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죠? 돌로 만들어진 요런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, 여기에서 이렇게 산의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비가 오고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렇지, 그래도 오늘 하늘은 참 파랗네요. 그래도 하코네를 어렵사리 왔는데 그나마 이 정도 경치를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미 필 때 오면 좋겠다 싶어요. 여기 장미강원 공원에 꽃이 가득 핀다는데 그것까지 보긴 좀 힘들 것 같네요. 공원 한켠에는 이렇게 버들나무인가요 이거?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. 이런 버들버들한 나무도 있고, 저 몰랐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을 해보셨습니까? RPG 게임인데 제가 진짜 어릴 때 했던 게임이거든요. 숲에 보물상자가 있어요. 이런 RPG 게임에서 보물상자를 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보면 스탬프 투어의 그런 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물상자처럼 숨겨놓은 거는 일본이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, 게임의 성지니까 일본이. 또 이런 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지 않나요?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하코네 전반부에 해당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 공원도 꽤 볼만하고, 하코네가 오기가 사실 도쿄에서 쉬운 곳은 아니에요. 신주쿠에서 열차 타고 또 뭐 오랜 시간 동안 또 산악열차를 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곳은 아니지만, 일단 전반부만 봐도 한번 와볼 법한 곳이구나
꽤 여기가 분위기가 독특한 곳이구나라는 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좀 못 받쳐주신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후반부 영상은 또 금요일에 업로드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